요새 전세 사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 뭐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겠더라고요. 아,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주식 뉴스도 계속 나오잖아요. 주가 조작 뭐 관련된 연예인도 막 자꾸 나오고. 맞아요. 부동산 쪽 파트 딱 틀면 전세 사기 이거 계속 나오더라고요. 두개 공통점이 피해자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이게 불명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어떻게 받아내야 될지 이게 지금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계속 화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또 여차하면은 전세 이제 없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맞아요. 나오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심각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새 계속 월세만 찾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타겟이 빌라예요, 전세예요. 어떻게 보세요? 타겟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빌라가 문제인 거예요. 전세가 문제인 거예요. 높은 전세가가 문제인 거예요. 약간 전세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깡통 전세가 문제잖아요.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이제 작전을 해가지고 탁 넘겨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빌라 자체가 이제 수요가 싹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빌라 전세는 이제 뭐 없어질 거다. 누가 이제 무서워서 빌라 전세 들어가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빌라도 사실 꼭 필요한 존재고, 전세도 너무 좋은 제도고, 이두 개가 결합되면 누군가에게는 사실은 되게 저렴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좋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게 사라지거나 월세가 되면 훨씬 더안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서울 빌라의 전월세 거래 비중 추이를 보면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 비중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이제, 일본, 물건 사지 말자, 이런 운동 했었잖아요. 가장 타격받았던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뭐죠? 유니클로, 아, 유니클로. 노제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행 어디 제일 많이 해요? 일본 많이 가더라고요. 일본 제일 많이 가잖아요, 지금. 이게 돌고 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제 너무 뉴스에서 때리니까 이제 빌라 이제 임차를 들어갈 때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무조건 선택하겠죠. 근데 그게 없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냥 이제 한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돌고 도는 거다. 또 잊혀질 거다. 이게 뭐 10년 전 뉴스 찾아보면 이런 뉴스 똑같은 거또 있을걸요? 10년 전에도 빌라왕이 있었나요? 있죠. 빌라왕 계속 있었고 그때도 이런 뉴스 계속 나왔고 그때도 잠깐 그냥 전세가 아니라 빌라 월세로 갔었고 그때도 전세 사라진다 이야기했었고 근데 계속 존재하잖아요. 다만 저는 보완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덜 생기게 할수 있을까? 근데 그건 이제 정부가 좀 숙제로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의문이 근데 왜 아파트왕은 좀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100% 90%가 거의 없으니까요. 빌라는 이제 분양하는 시점에 사실은 금액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고 전세 가격도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또 기존의 전세 금액이 없잖아요. 시세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높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매가 대비 뭐 전세가율 얼마 이상이 되면 뭐 계약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빌라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거나. 근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자체가 매매가 대비 뭐 7, 80% 미만이어야지만 가입시켜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오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7, 80%면 빌라 안 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거주를? 그러니까 빌라를 매입을 안할것 같아요. 아. 전세가율이 7, 80%면. 아무래도 그렇죠. 너무 많은 또 자금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무한대로 매입하게끔 열려있는 건전 문제라고 보거든요. 대출도 무한대로 할수 있는 건 당연히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도 개수를 무제한으로 사도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가게끔 돼 있으면 이런 일들이 무조건 발생하죠. 그래서 돈이 무조건 들어가게끔 하는 건좀 필요하다. 그 대출에서는 DSR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대출도 뭐 LTV도 있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이걸 강압적으로 탁 선을 끊기는 어렵긴 한데 뭔가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죠. 이번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전세 사기 이런 문제가 아파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거죠. 바로 그거죠.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뭐 빌라 막 사고 싶어서 막 열광하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아파트죠. 뭐 갈아타기, 내 집 마련, 뭐 투자, 뭐 다 이제 아파트에 이제 몰려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빌라가 이제 앞으로 수요가 싹 사라질 거다.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 아파트. 아파트로 올 거다. 뭐 이런 또 기대를 또 하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경우에서 몇 가지 없어요. 자, 빌라 전세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사실 그 온전히 내 돈 다 넣고 들어간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전세 대출 일으켜가지고 내 돈 최소한으로 넣으려고 빌라 전세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 선택지가 아파트다? 빌라 월세 가면 되잖아요. 그냥 천에 50만원, 천에 55, 60 갈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봐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좀 특정 시기 동안은.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아파트로 오겠죠. 근데 그분들 아파트 왔을 때 아무래도 아파트 전세를 먼저 선택하겠죠. 왜냐면 아파트 전세를 선택하고 월세보다 조금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가지고 내 돈 조금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아파트 전세도 은근히 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전세가가 뭐 3억이다, 아파트가. 그러면은 뭐 70% 하더라도 9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나머지 금액이. 근데 한 3천만 원밖에 없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 월세 쪽으로 먼저 오지 않을까. 그래서 1순위는 월세, 빌라 월세. 2순위는 아파트 월세. 3순위가 저는 아파트 전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막 전세가가 막 올라간다거나 막 전세 수요가 많아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좀 보시는 거네요. 네. 형님, 근데 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전세 사고를 원천 봉쇄하겠다. 네. 그래서 전세 폐지론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뭐 아예 빌라뿐만 아니라 네, 아파트도 이제 뭐 전세 폐지론. 아, 뭐 이렇게 아, 뭐 혹자가 네. 그런 이야기 꺼낼 수는 있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 정치적으로 풀어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아파트가 사실은 주거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주거 형태죠. 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다 전세를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좋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무도 월세를 선택하지 말고 전세를 하라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두 개의 선택지 중에 그냥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이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정치인이 이거를 그걸 총대를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현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만약에 네. 뭐 그럴 일은 없다고 하셨지만 네. 전세 지도가 없어졌다. 네. 이렇게 되면 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없어질 수도 있죠. 네. 사실 세상의 일을 모르니까. 그렇죠. 금리 인상도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없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은 뻔히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전세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네. 대부분 다 임대시장 월세예요. 그 나라들 뭐 임대시장 문제 있나요? 아무 문제 없죠. 네. 저는 아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전세가 사라져도 심지어. 다만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라고 보면 이런 건 있죠. 이제부터 악당의 주체가 바뀐다. 두려움의 주체가 바뀐다.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빌라 전세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 보증금 뛸까가 제일 두렵잖아요. 근데 전세 사라져요. 그 월세를 받아요. 그게 2천에 50만 원. 이제 앞으로 두려운 건 뭐죠? 월세. 2천만 원 못 받는 게 아니죠. 네. 이거 최소 변액 그거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월세가 꼬박꼬박 안 들어오는 게 제일 두렵죠. 그럼 두려운 게 누구냐면 이제 임대인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그냥 넘어가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네.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하겠죠. 아. 실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보면 그 신용점수 평가 엄청 많이 해요. 아. 이 사람이 과거에 뭐 임대료를 연체했던 이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소득이 얼마 정도 수준인지 그걸 진짜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그거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게 하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완전 배제예요. 아.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조금 뭐 밀렸다 이 사람은 집을 못 구하게 돼요. 생존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원래 주택은 그냥 전세로 주고 시가차익형으로 쭉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월세 받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또 임대 수익형 부동산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기존에 전세 줬던 것들은 사실 신경 안 쓰잖아요. 네. 월세로 바뀌면 신경 쓸 게 많아요.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지 매달 체크해야 되죠. 네. 한 3일 넘기면 불안해요. 문자 보내야 되죠. 스트레스 받죠. 귀찮죠? 그 다음에 월세를 주면 뭐 하나 소소한 고장나면 또 전화와요. 월세인데 이런 거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 임대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임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지면서 임대 관리하는 회사가 생길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 네. 중간자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다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거주비가 증가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매번 소득은 뻔한데 내가 종잣돈을 모아가 전세에 해두면 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네. 근데 월세로 매달 그걸 낸다고 생각해보면 허리띠를 분명히 더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용점수 관리 잘해야 되고 하여튼 좀 피곤해지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외에 뭐가 있으려나.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저 좋아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아파트 중에 그 많은 50%가 임대인데 그 임대 중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 전세란 말이에요. 네. 세금을 거둘 수 있나요? 못 거둘 것 같은데요. 아니 전세 하나 아파트 딸랑 주고 있는데 임대인한테 세금 못 걷죠. 네. 임차인한테도 못 걷죠. 네. 뭐 한 30억짜리 전세 사러도 못 걷죠. 아... 근데 이걸 월세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딱 투명하잖아요. 월세도 받았네. 고가 전세 30억짜리가 이제 사라지고 월세 2천만 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또 2천만 원 매달 받았네. 네, 세금 내. 또 빨대를 바로 꽂을 수 있잖아요. 네.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사실은.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이게 임대형 수익형 부동산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옛날에는 전세 아파트는 대출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출을 흔하게 하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거고 90% 이상. 심지어 그 현지인들은 98% 막 대출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 대출이 이제 흔해질 거고 그러면 또 계속 이자 받을 수 있으니까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싫어할 이유가 없어. 큰 기업들 입장에서도 임대 관리회사 내가 이제는 만들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그럼 싫어하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세가 있어서 제일 좋은 게 임대인과 임차인이에요. 명구님, 네.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네.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전세 제도가. 그분들이 국민이잖아요. 네. 없애면 안 됩니다 하면 안 없어지겠죠. 네. 네. 여기 보니까 임대인, 임차인 빼고 다 좋은 거네요, 없어지면. 네, 그래서 저는 없어지긴 힘들다고 보고요. 또 전세 지금 뭐 이런 이슈가 나왔던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빌라왕 있었고 그때도 뭐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넘어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일이 조금 뭐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기보다는 사실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금 나오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네. 확실히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